무슨 이야기 했는지 내가. 아니 어제 내가 좀 알았다고. 어제 집동? 어? 그럼 또 폼을 잡아야 되는데. 난 카메라 저기 로이킹. 리메이크 버전인데? 우리들 사랑이 넘쳐나는 동네 넘어세요. 추억과 낭만이 모여있는 곳 동해에서 만나요. 지난날 아름답던 그 시절 울고 웃었고 내 사랑 찾아가는 시간 여행 함께 즐겨요. 동해으로 오세요. 가벼운 발걸음 걸음걸음 방방곡곡 달려오세요. 강아지가요? 걔들이 강아지는 아니고 그 이제 강어른이라. 손뼉 소리 들리고 노래 소리 들리는 우리들의 통계물 이게 여수 앞바다에서 집다운 거라고? 어. 네, 형이 잘 알아, 이거 잘. 통계누로 보세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안고등어예요, 그냥 고등어. 가벼운 발걸음 걸음걸음 방방곡곡 달려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통계매 그 식당이나 이단서 남자 열리는 사람이니까 여자 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깨끗해지고 모든 게 깨끗해지고 청소도 아니 이게 직접 잡은 봄 암성동 부위가 정말 높네. 노래 소리 들리는 우리들의 통계물로 통기타 소리 들리고 손뼉 소리 들리고 노래 소리 들리는 우리들의 통캠으로. 잠시만요. 요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리들의 통캠으로. 예. 아쇼가 피슨. 아쇼가 피슨? 예. 이 손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나무의 새싹이란 뜻이죠. 네. 예. 이거는 고돌백입니다. 여기다? 네. 아니 이걸 어디서 사왔어요? 아니, 여기에서 했습니다. 어디에서? 입산물채취예요. 어디죠? 산에 가서? 캠프촌에서. 캠프촌 뒤에서요? 네. 진짜입니까? 네. 양이 장난이 아닌데. 아, 많이 돼요. 통캠 뒷동산. 그러고 저는 이거 요 손 지은 걸 제가 먹겠습니다. 이거를 네. 우리는 솔직히 두릅을 알았어 나는. 나 두릅하고 달라요. 근데요? 네. 우리가 두릅이 제일 그저 봄에 제일 맛있겠다고 치잖아요. 네. 사실 여기에 비하면 두릅이 제일 핫질이에요. 두려? 네. 네. 이걸 일순위로. 예, 네, 제일 좋은 게 이걸 아까 엄나무라 그랬잖아. 가수가비. 예, 엄나무 순. 그 가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맞습니다. 가시 있는 거. 그 저 뭐야 백숙에 먹을 때. 예, 그거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좀 혐오스럽더라도 제가 찍어서 제 입에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들은 도촌장의 입에 들어가는 이 엄나무 순 모습을 이거 비하면 탁질이야. 너 같은 사람 예상 못 묻는 사람들이 어차피 뭐가 돼? 인상 못 묻는 사람들은 나물박사예요. 어? 나물박사예요.